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손난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겨울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핫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핫팩은 일회용이라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하면 쓰레기 부피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핫팩보다는 손난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손난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저는 제품 이미지만 보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혹시 실물이 이미지와 차이가 크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색상부터 디자인까지 이미지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장갑, 양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구매했는데요. 두 제품이 마치 세트처럼 보이죠? 디자인만 살짝 차이가 있고 기능은 동일합니다. 제품 안쪽은 보이지 않지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외부는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 초록색 부분은 살짝 고무 느낌이 나는데요. 이 소재가 좀 애매한 게 때도 잘 타고 상처도 너무 잘 납니다. 그냥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살짝 문제가 있네요. 오래 사용하면 이 부분이 완전 걸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는 손난로인데요. 제품 아래쪽을 보면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와 USB 포트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인데요. 별로 크지 않죠. 그냥 비상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전압이 5V라 고속 충전 지원은 안 됩니다. 제품 크기는 10cm 정도 되는데요. 한 손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큰 편이라 손이 작은 분들은 잡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는 189g 정도 되는데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단추 모양의 버튼을 2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면서 손난로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요. 5초도 안 돼서 미지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뜨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온도는 두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1단계 파란불에서는 최대 50도까지 가열이 되고 50도가 되면 45도로 다시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45도부터 50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2단계 빨간불이 깜빡이게 되는데요. 2단계는 최대 55도까지 가열이 되고 50도부터 55도까지 온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과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단계로 사용하면 5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고 2단계는 2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좀 오래 걸리네요.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1단계는 50도, 2단계는 55도까지 확인이 되고 발열이 되는 상태에서 전자파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품 포장이 살짝 부실해서 그렇지 제품 자체 완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록색 손목 부분이 계속 말썽인데요. 이 부분은 발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가 다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간 부분만 따뜻해지네요. 이 제품의 단점은 현재 온도와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LED창이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이라 이걸 뺀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린 손난로는 이 제품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LED창이 있어서 현재 온도와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손난로가 훨씬 낫습니다. 디자인을 선택할 것이냐, 성능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문제네요. 이 제품은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서 겨울 동안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아주 깜찍한 디자인이죠. 가격도 2만 원 후반이라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끝!